예전에 제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뭐 좀 변하고 이제 자기 거를 찾아가게 되냐 이런 얘기를 좀 했을 때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에 그냥 좀 받아들이래요. 그거를 받아들이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뭐 변화든지 뭐가 생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. 저도 내 집단에서 이제 뭐 옛날 제 모습을 보고 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면서 계속 좀 들으려고 하고 내 마음도 편하려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들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자존감 얘기했다 했잖아요. 잠깐 이 자존감이라는 말은 타인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어떤 걸음정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난 내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네 얘기를 들어도 나는 별로 와닿지 않고 뭐 나는 뭐 자존감이 있으니까 뭐 네가 나한테 위로해줘도 뭐 나는 그게 좀 기분 나쁘고 그래서 좀 그런 거 내려놓고 누가 나를 좋게 봐주고 누가 나를 좋아한다면 그냥 그거 받아들이면 좋겠어요. 아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 말한 사람 마음은 완전히 내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동아뱀님도 본인이 본인을 안 좋게 보더라도 파랑님은 본인 좋은 모습이 있다고 하면 어? 진짜예요? 아 그래요? 한번 내가 한번 그것도 마음속에 가져가 볼게요. 또 파랑님도 술 좀 끊어라 얘기했을 때도 파랑님이 마지막에는 아 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뭐 얼른 내 걸로 받아들여서 뭐 결심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이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좀 받아들이다 보면은 본인의 어떤 결심이 쓸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런 결심이 쓰지 않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겼을 때 그때 그 순간에서도 본인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들어와 있다면 잡아줄 수 있어요.